그러니까 일단 난 단역이었잖아. 하다가 이제 청년기에 대사가 있는 청년기예요. 내가 끌려가다가 땅에 묻혀. 근데 황매산이라고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포크레인 한 대가 두사 퍼놨더라고. 아, 내가 묻혀가 들어갈 자리야. 거야? 진짜로? 근데 들어가려고 딱 그랬더니 대뜸 소품팀이 합판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는 거야. 아, 원래 땅에 들어가려면 다가 합판을 목에 여기 대고 음에 그 끈을 잘라서 흙을 덮고 이렇게 있어서 밑에는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했다. 땅에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합판이 없으니까? 감독님이 말씀을 되게 머뭇거리시는 찰나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합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땅이 진짜 묻힌 거네. 그냥 묻어야 된다 이거는. 흙을 그냥 다 묻는 넣어서 묻어야 되네. 실제로 나 실제로 묻어야 된다. 실제로 묻는 죽이는 거지. 한 3시간 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3시간이요? 그러니까 이게 눌리잖아 이 압력에 의해. 위에서 연기를 해야 되고 먼지 맞고 발로 차이고 막 이런 연기 대사도 해야 되고 막 하고. 근데 결정적인 건 추우니까 쉬어가 마려운 거야. 아, 여름인데 추워요? 땅이니까. 흙 속에서. 아, 땅이 축축하고 막. 김장떡이 된 거지 내가 순간. 수분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더 마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넣었어? 한 시간만 더 가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내려놨어. 늦자. 그냥 내려놨어. 쉬를 하자. 정말 안에 핫팩이었어. 아, 했어 진짜? 따뜻했어. 해야지 그거는 어떻게 해요. 쫙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사이로 그냥 쫙. 그냥 이것 때문에는 생각이 안 되니까 연기고 뭐고 집중도 안 되고 엔진 몇 번 내고 막 혼자 하다가 3시간 반 만인가 끝 나왔어요. 엄청 자존감 떨어지고 속상했겠다. 너무 그 속상했지. 말은 못했지만 나올 때 너무 창피해서 흙으로 미친다. 여기 마무치면서 이러고 올라왔어. 근데 이거는 신경 쓸 겨를이 아니라 여기 자체가 땀이랑 그걸로 범벅이 되고 습기라 열연했다 진짜. 근데 워낙 촬영할 때 너무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죠. 내가요? 그거 많이 챙겨줬잖아. 내가 뭘 챙겼지? 이것저것 많이 챙기고. 기억이 안 나. 나 그거 아직도 기억해. 그러니까 인사한 때는 너가 너무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분장실에서 만나도 저쪽 구석에 이렇게 있으면 그때가 되게 더웠었어요. 여름이에요?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뭐 음료수 같은 거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상훈이 형이 여기랑 나까지 드세요 드세요 했던 게 나한테는 되게 은혜로운 거죠. 내가 그렇게 착했네. 되게, 아, 넌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 사실은. 밥 먹을 때도 항상 그 과일 같은 거 하나 내가 챙겨갖고 오고. 나는 오빠를 그 쫑파티 같은 거 하잖아.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쭉 앉아있잖아. 난 이쪽에 있었는데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선배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외모상. 그래서 제가 후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이 산에서 단역으로 출연했었어요 이러는데 사람들이 원래 잘 얘기 안 하거든 그런 얘기를. 선배님 이렇게 하면서 나이도 더 많으신데 그때 되게 감동을 받았어. 아, 그게 아니라 아는 체 하고 싶었어. 딱 왔는데 저기 은혜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때 그 음료수가 너무 고마웠다고. 갑자기 울컥해.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내가 배우로서 어쩌면 이제 조연으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 우연치 않게 캐스팅이 돼서 어떤 드라마를 랜딩 자리에 갔더니 환원에 딱 옆에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야.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진짜. 그래서 뭔지 아는 체를 또 했어 그때. 주요 배역과 단역으로 스친 후 13년 만에 작품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부르면 한달음에 달려오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 근데 정말로 이번에 환원 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같이 작품을 한 지를 만난 지를. 그러다 이제 이봉 남매 역할을 하면서 급친해져가지고. 근데 진짜 은혜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대본이 50장, 60장 정도 돼요. 네. 근데 거기에 은혜 대사만 10장이에요. 그전에 우리들은 그 정도 대사 분량이면 100이면 100 다 투덜거려요. 아, 감독님 이거 다 어떻게 찍어요? 이걸 임하는 거를. 그리고 저희 세트장이 화롯불을 키우는데 이 화롯불이 다 석유니까 끓은 연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끝나면 코속이 까매져. 그 안에는 그냥 이산화탄소 그냥 밭이에요. 어떡해. 근데 리허설 한 번 딱 하고 딱 들어가는데 NG 없이 오케이. 한 번에?
브라보. 아니 왜 기억이 없지?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보조 출연자들이 박수 연기 딱 해서 그랬잖아요 딱 컷 착 하면 옆에서 와 이런 경우가 없어요. 몰랐다. 최고치 않사지. 아 진짜? 같은 동료들에게 받는.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걸. 너 그거 바로 잤어. 그런데. 아니 근데 왜냐면 사실 짧은 건 좀 틀려도 그렇게 긴 거는 대본 받자마자 외우기 시작해서 매일 외우거든. 그래서 내가 맨날 틀리나? 그래서 한 마디라? 나는 내 노래 가사가 아직도 몰라. 캔디를 제가 캔디를 솔직히 2,000번은 불렀을 거예요. 3,000번? 갑자기 까밀 때 있잖아요. 아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까밀 때 있어요. 아 블랙. 그리고 저는 심지어 저 10년 넘게 한 스타일리스트 결혼식 날 제가 처음으로 제가 원래 축가 절대 안 부르거든요. 제가 진짜 울렁증이 심해요. 처음으로 아 누나는 내가 축가를 진짜 불러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 이적 선배님.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그 노래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딱 그러는데 아, 1절은 이제 잘 어떻게든 갔어요. 근데 진짜 너무 떨리니까 2절이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1절 다시. 아니요. 1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진짜로 진짜로? 진짜 눈 딱 감고 모르겠다 씨. 야 어떡해. 마지막까지 그냥 혼자 무대에 서는 사람의 고충을 아셨겠네요. 네. 저 어디 기댈 데도 없어서 진짜 네, 자꾸 저기 투니언님과 내가 자꾸 뭔가 어, 비슷한 게 또 있어? 생행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미안한데 데카리 코만이 해. 제가 벽을 뚫는 남자라는 뮤지컬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곡이 되게 많아. 거기는 변호사 역할인데 존경하는 제 반장님 그리고 배심원님들 참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임시로 고용된 변호사입니다. 이 대사 시작이야. 이 가사가 딱 들어갔을 때 지팡이 조금 막 이렇게 걸어가서 존경하는 제 반장이 시작해야 되는데 딱 하는데 갑자기 블랙아웃이 싹싹 되더니 딱 보니까 라이트만 보여. 이건 들려. 가사 생각했나. 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여러분 도와주세요. 변호사 이게 4절까지 있는 거야. 그리고 공연을 하는 내내 이쪽 내에서는 가사를 빨리 생각해. 여기서는 뭐라도 지어내. 아, 동시에 말하는구나 내가. 이렇더라니까. 어, 동시에 말해. 진짜 그래. 근데 결국 나는 가사 생각 한마디 못하고 맨 마지막에 나올 때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왔어. 진짜 이거 야 나 진짜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